볼 텐데요. 아, 미나리 또 네. 향이 좋잖아요. 네, 근데 네. 미나리는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네. 자, 그러면 미나리 한 번만 원재료 줘보시죠. 자, 원래 네. 손질 전에 미나리입니다. 이게 손질 전에 미나리인데요. 네. 이게 돌미나리가 나오면 돌미나리는 이파리째 다 드세요. 네, 다 드시면 되는데 네. 요새 미나리는 이제 돌미나리가 없을 때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파리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서 보시게 되면은 네. 한채 미나리라 그래가지고 네. 미나리 잎사귀가 풍성하게 파랗게 달려있을 때 있어요. 그건 그냥 다 드세요. 드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뿌리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똑 따내고. 이렇게 똑 잘라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정말 거머리 있다고 징그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거머리가 있으면 신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잘 키운 거죠? 그럼요. 네. 근데 그 미나리의 그 거머리를 어떻게 제거를 하시느냐 하면은 네. 이런 걸 이제 커다란 볼에다가 물을 받으신 다음에 미나리를 넣어주시고요. 네. 노스전화. 네. 10원짜리 동전 같은 걸 넣어놓으시게 되면 미나리가 거울로 다 붙어요. 아, 그 거머리가. 그리고 나면 네, 깨끗하게 네. 씻으시고요. 그다음에 씻을 때에는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갈라서 네. 혹시 이 속에 거머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 씻어주시면 돼요. 손으로 쫙 갈라가지고. 이물질들을 이렇게 씻어내주시면. 네. 그래서 저는 씻어놓은 게 여기 있는데요. 네. 미나리는 그렇게 공을 들여도 정말 괜찮은 나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굉장히 좋게 해주잖아요. 네. 아니, 모든 식재료가 다 그렇지만. 네, 그래서 물이 끓는 대로 네. 한번 옮겨서 미나리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데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군요. 네, 네 물도 한번 줘보실래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뚜껑 열고요. 네. 이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어주시는 게 뭐냐면 소금을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나물을 내실 때 우리가 이렇게 소금을 넣잖아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요. 자, 그래서 미나리를 제가 이렇게 지금 머리채 휘어잡듯이 이렇게 휘어잡고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밑둥이에요. 네. 밑둥부터 이렇게 넣어주세요. 차라리. 아, 밑둥이 네. 두꺼워서 그런 거. 네,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쉬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눕혀주세요. 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나물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지금 데치느냐면요. 네. 나물이라고 하는 거는 데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짤 때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 그 음식의 맛을 너무 좌우해요. 네. 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칼도맨는 대로. 자, 옮겨볼까요? 찬물에 바로 담갔습니다. 네. 찬물에 담가가지고요. 네. 미나리를 이렇게 식혀주시는데 네. 미나리는 충분히 씻었잖아요. 그렇죠. 나물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씻어서 여기에서 헹굴 때는 한두 번만 가볍게, 찬기만 없게.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짤 때는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짜주세요. 아, 반으로 꺾은 상태에서 네. 쭉 이렇게. 제가 지금 조금 손목이 시원찮아서 그런데 네. 여기 이렇게 꼭 이렇게, 이렇게 짜주세요. 그러면 여기 줄기에서 미나리 이렇게 물이 내려와요. 네. 근데 이 미나리는 이렇게 긴 채로 데쳐서 이렇게 짜야만 정말 좋은 게 왜 그러냐면 네, 그렇죠. 미나리를 잘라가지고 그냥 데쳐서 그냥 마구잡이를 이렇게 짰을 경우에는 미나리가 너무 고생해. 아, 네,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나리 네. 특유의 식감을 좀 그대로 살려주는 역할을 네.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네. 치워주실래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수분을 많이 제거했는데 어떠세요? 미나리가 이렇게 데쳐서 지금 물기 짠 게 그대로 나란히 있죠? 네네네. 그랬을 때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 그러면 정말 나물 다듬는 것도 중요하고 데치는 것도 중요하고 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볼을 한번 줘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걸 옮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아니, 미나리는요. 네. 선생님 진짜 향도 정말 좋잖아요. 그럼요. 미나리가 네.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네. 물을 정화시킬 때 집어넣는 게, 씹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미나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정화 능력도 뛰어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분량의 설탕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설탕. 그다음에 이건 식초. 네. 여기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아니, 이거 뭐 그냥 데치고 네. 양념 바로바로 하면 되네요? 네. 그럼요. 깨소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진 마늘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늘.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요 파 좀 한번 봐주실래요? 네. 파는 흰 대파로만 곱게 다져주세요. 흰 부분만. 네. 파란 부분이 들어가면 파 진이 나와가지고 안 좋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간장 조금만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넣는 게 요건 고춧가루. 분량의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 고추장이에요. 아하. 네. 미나리는 이렇게 고추장이 또 들어가야 그 맛이 살아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조물조물 무치는데 오늘 미나리는 미나리만 무쳐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네. 오늘은 어제는 제가 차돌했을 때 사과 곁들였잖아요. 네. 오늘은 배를 곁들일 거예요.
있습니다. 아, 미나리랑 배를요? 네. 우리가 보통 네. 나물이라고 그러면 그냥 나물만 드시는데 맞아.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네. 다른 집하고 조금 그래서 최고의 요리 비결 가족 여러분들은 조금 달라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선생님. 달라야죠. 오, 제가 막 기분이 좋아지네요. 맞습니다. 아, 왜냐면 공부하는 학생하고 안 하는 학생하고 점수 똑같이 받으면 재미없고. 그럼 우리 체험의 가족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조물조물한 거를 갖다가 앞으로 내놓고요. 네. 완성 접시 한 번만.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네. 네. 요거를 옆으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옮겨놓고요. 저는 뭐 할 거냐면 배를 썰을 거예요. 네. 자, 배를 아마 이렇게 요새 배들을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요. 배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어제도 초미세먼지를 잠깐 이렇게 언급했지만은 네. 이 초미세먼지에 가장 좋은 과일이 배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담배 피시는 분. 네. 이경미 씨 담배 피나요? 저. 오늘 꼭. 미나리 무침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셔야 돼. 어쩐지 제가 여기 그렇게 네. 땡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배 이렇게 놓고요. 조금 이렇게 잘라놓고 네. 배를 갖다 이렇게 썰어주세요. 아~ 네. 네, 이렇게 썰어가지고 미나리 나물하고 같이 곁들여내세요. 후식으로 드시지 말고. 아, 그래요? 이게 네. 또 괜찮나요? 맛있어요? 아, 괜찮기만 해요. 맛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접시에다 이렇게 뺑 돌리셔도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한쪽에다 예쁘게 담으셔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야, 과일을 이렇게 네. 요리로. 그럼요. 또 반찬으로 승화시키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요 가운데도 이렇게 담아내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미나리 나물이 이렇게 짤 수도 있고 입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같이 곁들여내시게 되면은 맛이 상큼한 게 괜찮거든요. 야, 이거 배랑 네. 곁들이니까 네. 이 몸에 좋은 미나리를 더 좀 듬뿍 먹게 되겠어요. 어, 그럼요. 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나리 무침을 완성을 했고요. 네. 이제 우리 윤영민 씨가 기다리던 돼지갈비 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자, 그래서 네, 여기 이렇게 놓고요. 많이 구워졌나요? 기름이 와. 다 빠졌어요. 네. 네. 기름 빠진 거를 갖다가 네. 조림장을 먼저 넣지 마시고요. 네. 돼지갈비를 이렇게 먼저 잘라서 집어넣을게요. 아. 네.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가위로. 네. 가위로 네. 칼도만 되면 정말 싫어요 어머니. 네네네 맞아요. 어머님들은 정말 칼질하라 그러면 정말 싫으시죠. 그냥 네 좀 쉽고 간단한 게 많이 해먹게 되고요. 네. 그럼요. 요리 선생들이나 할 수 없이 뭐 칼 쓰지 저도 집에서는 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네. 그 돼지갈비 조림으로 네. 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갈비하고 뭐 이러면은 좀 선뜻 네. 어려워서 손이 안 가는데 네. 훨씬 간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음식 좋아해요. 네. 돼지갈비를 양념을 해가지고 구워 먹다 보면 그 양념이 잘못하면 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 고기 같은 걸 구워 먹을 때 연기 나오죠. 그렇죠. 그게 우리 몸에 그렇게 안 좋대요. 아하. 제가 뉴스 시간에 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불 앞에 오래 안 있으려고 해요. 한동 네. 선생님께서 이 건강에 대한 이 고민이.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 주에 건강 요리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네. 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자, 여기다 이제 조림장 넣어주시고. 조림장 이제 넣겠습니다. 네. 네. 자. 네, 다 넣어주세요. 다. 네. 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을 틀어주시면 돼요. 요걸 한 얼마나 졸여주면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어떤 시간보다는요. 불 네.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네. 조림장이 다 졸아서 반질반질 윤기가 나올 때까지만 졸여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선생님, 이제 윤기나게 이렇게 네. 잘 졸여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윤기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조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뚜껑을 열고 졸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날아가는데요. 네. 이 정도 졸여졌을 때, 여기 보시면 프라이팬 팬에 네. 조림장이 이렇게 쫙 깔려있을 때 이때 넣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아몬드 넣어주세요. 아몬드. 네. 아몬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땅콩. 땅콩.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운동하는 네. 사람들은 네. 꼭 빼놓지 않고 먹는 게 네. 견과류일 정도로 네. 몸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요. 견과류는 레시틴 성분도 많고 뭐 EPA, DHA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돼지갈비 조림, 견과류 조림 하는 거를 네. 잘 배우셨다가요. 네. 예, 우리가 한 달 정도? 네. 조금만 있으면 바깥으로 야외로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갖고 가세요. 그때 갖고 가시면 1차로 우리가 구워서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또 여기다 이렇게 조림,
비린장을 집어넣고 바질바질 유끈하게 졸였기 때문에 네. 이게 드셨을 때 정말 그 맛이 좋으면서도 느끼한 맛이 거의 없어요. 피크닉용으로도 네. 좋다는 말이죠. 네, 네. 야. 자, 지금 윤기가 나와요. 어머님들 아우. 좋아하는. 야. 아니 이게 처음에 그냥 네. 돼지갈비를 구우셔서 네. 아, 이렇게 맛깔나는 갈색빛이 날까 했는데 졸여놓으니까 나오죠. 아, 이렇게 맛있는 네. 색이 나네. 우리가 왜 여성분들이 이렇게 메이크업 하실 때 네. 마지막에 막 이렇게 막 요새 물광 피부라고 그래서 막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걸 하면서 그래 요리도 마찬가지야.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졸였어요. 이제 네. 우리가 한번 옮겨볼까요? 자, 완성 그릇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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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거를 제가 네. 칼도맨 대로 옮겨놓을게요. 네. 자, 여기를 이렇게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담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네. 와. 이런 데도 이렇게 담아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네요. 그래서 기름기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제가 사실은 구워내면서 네. 기름기를 한번 또 뺐으니까. 그럼요. 그쵸. 근데 제가 하나 또 팁 드릴까요? 네. 이게 돼지갈비 이런 거 나 사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삼겹살이죠. 네. 삼겹살을 익히세요. 구세요. 아, 네. 삼겹살을 구신 다음에 저하고 똑같이 했던 그 분량 있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조림장을 조금 덜 넣으셔야 돼요. 아. 아, 덜 넣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더 넣어야 돼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뼈가 들어가 네. 있잖아요. 네. 뼈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조금 더 아 양념을 네 간이 조금 더 있어요. 아 아니 그러면 삼겹살로도 이렇게 해서 드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아 참 반가운 소리입니다. 네. 야 못 참겠는데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래요? 네. 자 위에다가 무엇을 넣느냐면 네 건포도. 건포도가 또 지금 이제 네 들어갑니다. 건포도가 들어가게 되면요. 네 돼지갈비하고도 정말 잘 어울려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지갈비 견과류 조림을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야, 뭐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듬뿍 드실 수 있는 네. 돼지갈비 그리고 또 요즘 뭐 미세먼지 중금속에 그렇게 좋다는 네. 미나리를 듬뿍 드실 수 있습니다. 미나리 무침까지 완성됐습니다.